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기자를 참칭하고 있고. 아, 이거 너희가 참가하셨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기자 시간하셨어?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발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메워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 지난 총선보다 더 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에 처한 위기는 대선 패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와 극단적 대립구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정당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거대 양당 주도의 기득권 패권 정치를 끝내보자는 국민적 여망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여망을 온전히 받아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당선이 유력했던 안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의 홍준표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라는 초라한 전격표를 받고 말았습니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인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염치없고 몰상식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안 전 후보가 더 많은 자숙과 성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후보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전 후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 전 후보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에게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핵심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 일부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 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진보의 마음도 보수의 호응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지도 뛰어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40명의 신생 정당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겠느냐,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후보를 보고 당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국민들은 TV 토론을 보고 안철수 후보가 자질과 역량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셋째, 국민의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호남은 강력한 개혁과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룰 적임자를 원했습니다.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원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에서 국민의당의 위기 극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 전략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하는 국중주의는 중도 노선을 치열하게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뜻하는 것으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중은 정체성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한때는 샌더스를 이제는 마크롱을 내세우며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진보와 보수, 호남과 비호남이 공존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안 후보의 극중주의는 확실하게 보수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안 후보의 본심은 호남 없는 국민의당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두 날개로 어렵게 날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쪽 날개마저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한쪽 날개가 꺾인 국민의당이 바닥 모르게 떨어지기를 바랍니까? 저는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호남 없는 국민의당, 호남이 들러리 서는 국민의당을 맡겠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지 않는, 진보가 배제된 보수 일변도를 반드시 맡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뛰어넘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혁은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적폐청산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민생개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개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협조하고 눈치 보거나 주저앉으면 강력하게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재작년 광주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에 맞서 압승을 거두었던 제가 문재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둘째, 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선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내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 활발하게 하되 결정된 당론은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신사당 체제는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국민의당 40명 의원이 똘똘 뭉쳐 일을 하여 전체 국회를 끌고 가는 선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6선의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법무부 장관을 두루 거치며 쌓은 경륜으로 국민의당을 선도정당, 정책정당으로 만들고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당 위기 극복과 지지율 회복의 시작을 호남에서 해야 합니다. 호남은 국민의당의 모태입니다. 탈호남을 말하는 사람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도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집이 튼튼해야 확장도 가능합니다. 내 집에서 인정받아야 밖에서도 행세를 하는 법입니다. 호남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외면한다면 이는 정치적 배륜입니다. 제가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 회복을 시작으로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께서 재작년 광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역 일당 독점에 맞서 출마한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서 국민의당 창당과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정당이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 깨지고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당제형 선거제도는 국민의당이 호남에 뿌리를 내리고 전국 정당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다당제형 선거제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드는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상생과 대동의 광주 정신을 전국화시키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 역사 왜곡 세력을 엄단하겠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문화수도 광주를 자동차, 에너지, 문화 3대 미래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미래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다당제가 존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저는 당의 모든 자산과 역량을 동원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당 안팎 최고의 전문가들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당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과 같은 비율로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이 진정한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천정배 국민의당 위기 극복과 지방선거 승리 자신 있습니다. 2002년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홀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여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광주 보궐선거에서 골리앗 민주당의 호롤 탄신 맞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당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점점 이제 사그라들고 있다는 평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향후 어쨌든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단일화 분야 이런 부분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는 후보 한 사람이 더 늘었다. 공민권을 가진, 피선권을 가진 후보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차원을 훨씬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회견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후보가 패배를 책임을 지기는 커녕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후보 본인으로서도 당으로서도 최악의 결정이고 당을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당을 다시 소멸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안 후보의 출마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후보 등록을 안전 후보가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건 이런 마당에 이제는 이제 우리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안전 후보의 부당성을 이번에 확인하고 천정배가 반드시 당의 위기를 극복할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까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이 문제는 아직 이야기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저도 내일 후보 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만 아직 후보가 몇 명 나올지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죠. 후보 구도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 할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헌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 열심히 알리고 설득해서 꼭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더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공동생 강동희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조건 중에 탈호남화를 가속화시킬 거나 또는 탈호남화를 위하는 것으로 보시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뭐 후보 간의 토론 과정 이런 데서 확인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가 무리하게 출마를 강행한 데는 사실은 천정배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정배, 호남의 인물로는 앞으로 당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 자신은 아직 뭐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논의 과정에서 또 안철수 후보를 돕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탈원업, 지역적으로는 탈원업, 그리고 우리 노선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중도 보수. 이 건전한 보수인지 조차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이른바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면서 호남과는 거리를 두겠다. 또는 뭐 거리를 둘 것까지는 없겠지만 중도 보수 노선을 확실히 하고 호남이야 뭐 따라오고 뭐 그런 방식의 호남을 다시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뭐 보도가 짜이고 토론이나 진행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사회는 저쪽에 있습니다. 네. 공개도시 김찬동 기자입니다. 예. 호남의 지지 회복을 시작으로 전국 정당화로 나아가시겠다고 했는데, 현대포켓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당은 그 호남이 기반이죠. 많은 그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마당에서, 현정배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오히려 더 호남 정당화, 지역 정당화가 고착화되는 건 아니냐. 이게 전국 정당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호남에서는 당대표도 나와서는 안 되고 저 대통령 후보도 나와서는 안 되고 호남은 영원히 그러면 당내에서 남의 대표 밑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전국 정당화라는 게 그럼 영남에서 나오면 왜 그 영남 정당이지 이게 대표에 따라서 정당이 정해진가요? 저는 그것은 현재 잘못된 지역 감정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당은 두 세력이 서로 작대기를 받춘 것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입니다. 뭐 그러니까 진보도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진보적. 김대중 대통령 노선에 따른 저와 같은 세력과 또 우리 당에는 새누리당 출신도 많이 있고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자산이기도 한데 그 두 세력 간의 이 협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대응 노선으로 감으로써 제3당으로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 내부에는 두 세력 간에 우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내부 소통하고 협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다른 후보들보다도 그 점에 있어서 또 제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호남과 비호남 지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협치의 길을 가는 최적임자로 저는 자부하는 바입니다. 제가 호남의 태를 묻었다고 그래서 정치를 오래 했지만 한 번도 호남 패권주의를 주장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패권주의에 싸우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호남의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입니다.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성평등을,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결코 지금 남성에 비해서 늘 소외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 저는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이 남성을 억누르고 남성을 소외시키자는 데 그 목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늘 호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 광주에서든 무슨 광주 밖에서든 호남 밖에서든 호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호남이 정당한 권리, 정당한 목, 정당한 이익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누리는 그런 구조와 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이 호전됐습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호남이 무엇을 하면 그것을 호남화라고 하고 무슨 그거 갖고 전국을 할 수 있겠느냐 식으로 폄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한 호남 사람으로서의 현실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신 이후에는 호남에서
변변한 대권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당이지만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의 후보 경선에서도 호남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기도 한 분 호남 후보 끝까지 뛰었지만 우리 존재조차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다든가 무슨 부산에서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누구도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그것을 부산당이 된다든가 대구당이 된다든가 충청도당이 된다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단지 제가 전남 신안에 태어나고 목포에서 학교 다녔고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대학 국민의당은 호남 사람은 앞으로 늘 최고위원 정도에 만족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호남 사람은 늘 대통령은 절대 못 되고 총리나 장관 정도 자리 몇 자리 얻어먹으면 죄송합니다. 말이죠. 자리 받게 되면 감지덕지하는 그런 세월을 계속 가야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기존의 대한민국의 호남을 아직도 폄하하고 호남을 소외시키는 그런 잘못된 민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것을 싸우고 넘어서는 것이 천정배가 할 일이고 우리 국민의당이 할 일인 것이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정배가 다른 영남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확실하게 내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하고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역평균, 많은 지역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정당한 몫을 갖는 그런 정당,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의 오천생 기자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에 최대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분들은 지지율이라든가 정치선 몰라 아니고 8인 정당과 합당 또 지방선거고 정제개편 이렇게 여러 가지 신화가 나오는데요. 만약 우리 그 후보님께서 TV가 되시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의 지금의 위기는 우선 여러 가지 위기, 아까 정치적 위기 이전에 사실은 신뢰의 위기죠. 예. 그리고 그 신뢰의 위기, 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는 아닙니다만은 신뢰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였고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 아닙니까? 예. 그분이 그 신뢰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이쪽에 말하자면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그 누가 그 더 있던 신뢰 뭐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 신뢰마저도 제로가 될 영으로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것 또 우리 당의 아까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내에 아까 협치 당내부터 단결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을 자강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당에 재창당하자고 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창당 작업을 완성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이 형식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건 작년 2월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당의 노선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 예, 또 당내의 어떤 협치와 시스템 이런 등등에 관해서 아직도 당이 마치 가건물처럼 제대로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 패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우리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당의 자강, 우리 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력들과의 우선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과 합당을 할 수 없어서 이름이 다르죠? 예, 뭐 자유한국당과 합당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적으로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당하고는 우리 호남에서는
수십 년 동안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호남의 선택권을 준 호남의 경쟁 체제를 이어온 정당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당을 지금 잘하냐 못하냐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민의당을 다시 살려야 그것이 호남의 정치적 위상도 발전시키고 호남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은 저는 많은 기대를 했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보수 노선을 걷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든 진보든 개혁적인 노선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수 노선을 걷더라도 개혁적이고 건전하고 성찰적인 그런 당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이런 문제도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의당을 확실하게 자강으로 이끌어서 지지율을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고한 기반을 갖는 가운데 다른 정당들과 무슨 협력한다. 저는 아까도 민주당도 개혁 노선을 잘 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정당입니다. 리딩 파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캐스팅 보터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한 대로 국회 전체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지금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처리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성을 가지고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우리의 노선을 확실하게 갈 것이고 우리의 그 길에 맞는 합치되는 일을 민주당이 한다면 민주당의 노선에 우리가 협력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에 어긋나는 길을 간다면 강하게 견제할 것이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정당과 합당과 연대를 논의할 시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앞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한데 말을 길게 다른 질문 마칠까요 그러면은? 네, 질문 좀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